라면 김밥 먹어볼까? 집 앞 편의점에서 모두 다 사왔지. 김밥 한 입, 라면 한 입, 국물 후루룩, 내 집이 김밥 천국. 김사운드. 된 것 같아요.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. 와, 그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장이나 아이스링크장 뭐 이런데 가면 늘 먹던 그 추억의 맛, 향기가 막 느껴지는데 와,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의점에 있는 거 다 가져왔거든요. 일단 보이는 대로 다 집어왔는데 가장 먼저 크랩 샐러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밥밥으로 만든 김밥이래요. 그러니까 약간 초밥 느낌이겠죠? 굉장히 실합니다. 괜찮아요. 실해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초의 맛이, 식초의 맛이 별로 안 나요. 괜찮은데 입맛이 막 점점 돋아지는데 얘는 매운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이거네. 언양식 불고기. 와, 저 이거 처음에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게 1,900원이면 진짜 가성비 짱인 것 같은데요? 치즈. 얘도 생각보다 되게 실하더라고요. 안에 여기 이쪽 면을 보면은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치즈 향이 장난 아닌데요? 괜찮다. 이거는 살짝 달달하면서 치즈 맛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것이 딱 짜장범벅입니다. 참치마요.
아, 근데 김밥이랑 매운 라면이랑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맛있어. 아, 참, 좋아요랑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 치즈 돈까스. 얘도 깜짝 놀랐어요. 안에 돈까스가 진짜 크게 들어있어가지고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얘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도시락이랑. 틈새라면 엄청 맵다고 들었는데 하도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냥 매콤한 것 같아요. 송주 블랙면에 비하면 약간 애기 수준인 것 같고 미친만두랑 비교하면 얘는 순한 맛이고 막 이런 치즈불닭이 있었지. 아, 전자레인지에 30초. 왠지 안에 그 스트링 치즈가 있어서 치즈가 녹아야지 맛있을 것 같거든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30초 돌려서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하고 당겨서. 아이고! 당기라면서. 이렇게. 아, 뜨거워. 김이. 왜 이왕 할 거면 한 바퀴 말아 놓으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먹어야 되네. 불닭김밥은 그냥 그렇습니다. 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맛은 차라리 한 5-600원 더 주고 이런 거 사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나 원래 오늘 그 분식집에 가서 김밥 포장해 와서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막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. 컵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컵라면을 딱 준비했는데 김밥도 거기 있는 걸로 한번 먹어볼까 해서 싹 가져왔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그 편의점에서 김밥을 안 사 먹어봤거든요. 항상 그냥 컵라면과 삼각김밥만 사 먹었었는데
가성비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막 그냥 일반 김밥집 이런 데보다 가성비는 더 좋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